대한금융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13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해양금융 전문가들께서 다양한 주제로 지금 발전해 주시는데, 특히 오늘은 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사업운영본부장으로 계시는 성낙주 본부장께서 해운 항공 운송 및 선박금융과 항공기 금융의 차이점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 본부장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업은행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시다가 해양진흥공사에 합류하셔서 우리나라 해운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한 30분 그성 본부장님 발표하고 있으신 이후에 우리 부산은행의 투자금융부에서 최근에 그 선박금융과 항공금융을 취급한 경험이 있으신 우리 문호진 부부장님을 오늘 지명토론자로 저희들이 제가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제일 적합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알려주셔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뭐 외부에 나와 계신데 이렇게 들어보셔서 오늘 보내 주시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건 생략하고 바로 우리 승복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박수를 맞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해양진흥공사 그 사업운영 본부장으로 있는 성낙주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선박금융 및 항공기 금융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분량이 좀꽤 정리하다 보니까 꽤 나오더라고요. 거의 40페이지 이상 나오는데 좀 요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이런 주제는 사실 한 번도 다뤄본 주제는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두 업종을 비교한 또는 이제 두 금융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한 자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30분 정도로 해서 할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대로 한번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해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사실 항공기 쪽에 그쪽 중심으로 해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 공유를 하면 되겠죠?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해운 및 항공 운송 사업의 공통점, 그다음에 이제 차이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선박 및 항공기 금융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해운업과 항공운송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특성, 사실 이제 선박금융과 항공금융이 많이 이제 유사하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이제 사실 공통적인 특성도 있지만 많지만 이제 차이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 간의 어떤 차이점 이런 부분들이 금융에도 굉장한 많은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고 볼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해운이나 항공 쪽에 일단 거액의 자본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일단 항공이나 해운 산업은 이제 대형 설비 산업입니다. 소위 이제 빅 티켓 리스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그 설비 리스를 이제 티켓 사이즈에 따라서 뭐 스몰 티켓 또는 미디엄 티켓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 그 선박도 항공기도 원래 이제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빅 티켓 산업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본 집약 산업이고 일정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레버리지가 불가피하고요. 이 부채를 많이 조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산업 재무상으로 이 부채 비율이라는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항공기 고시 가격 2018년도 기준, 그다음에 이제 선박의 추정 가격을 써놨습니다만, 항공기도 A350-1000이라든지 A330 네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2, 3억 불 정도 이제 많이 리스트 가격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는 거로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그래서 공이 그 국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기관 산업이고 사회 간접 자본이고 3차 서비스 산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진입 및 퇴출의 장벽이 존재하는 게 이제 산업적인 공통적 특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운송 상품 자체가 2차 파생적인 수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이고요. 특히 전방 산업,
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라든지 비즈니스 또는 이제 화물 물동량, 물품 제조, 뭐에 이제 본원적 수요를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2차 파생적 수요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전방 산업의 동향에 따라서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크고 경기 변동의 영향도 크고 수요 예측 자체도 이제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례로 항공 여객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 1차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한 홍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병행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고충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그 수요 공급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다그 수요 공급 요소의 영향이 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의 탄력성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공급은 이제 비탄력적이고 이제 후행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행적이라는 얘기는 수요 변동이 있어도 공급을 즉각적으로 늘리기가 어렵다. 특히 이제 선박 생산 도크라든지 생산 라인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확장하기가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공이 이동의 국제성 때문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는데 선박이든 항공기든 영업 대상이라든지 운항 노선, 이동 범위, 담보 설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제 여러 국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노선 자체가 양 국가 간에, 양자 간에 이제 항공 협정에 의해서 취항 도시든지 아니면 운항 횟수, 공급 좌석수, 일명 이제 취항권이라고 얘기하는데 항공의 자유 또는 이제 하늘의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공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되는 것이 있고요. 사실 하늘의 자유는 이제 제1자유부터 제9자유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간의 항공 협정에 의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해운은 상업적인 자율성 원리에서 비교적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비교적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제성이 있다 보니까 장벽이 적고 자유로운 경쟁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 자체가 좀 자유롭다. 이제 일례로 이제 부동산 기계 설비 금융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나라에 이제 장착이 돼 있고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적인 특성이 강한데 해운 항공은 공이 국제적인 특성이 강하고 이제 경쟁이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정기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수 선박으로도 이제 영업이 가능하고 시장 진입이 용이하고 그 고위 선박 같은 거를 이제 매각해서 퇴출할 수 있는 이런 진입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좀 비교적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을 좀더 이제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 특성 자체가 선복 좌석의 소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항공 좌석을 이제 예로 들을 수 있는데 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빈 공간으로 운송되지 않은 좌석은 보관 재고가 불가능하고요. 가치가 즉시 소멸하는 특성이 있어서 특히 이제 정기 항공 여객 같은 경우에는 이 속성 때문에 사실 좌석을 특판 경쟁을 한다든지 항공 운임을 하락을 시키게 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온라인 예약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얼라이언스, 소위 이제 공동 운항이라든지 프리퀀트 플라이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 이제 마일리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된 이런 요인이 이제 선복 좌석의 소멸성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해운 부분도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부정기선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 컨테이너선 이쪽에 이제 공통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게 이제 발주시 대기 기간이라고 합니다.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박도 주문부터 발주부터 시작해서 인도될 때까지 약한 1.5년 내지 2년 정도 소요되는데 항공기는 통상 한 3년 내지 이제 7년 정도. 예, 코로나 이전에는 과거에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년까지 소요가 됐었어요. 정상적으로는 항공기도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 한 2년 정도면 딜리버리까지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 라인 그다음에 이제 노조 이게 생산 인력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다 이제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때문에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5년, 7년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시황 변동이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메이저 항공사들만이 사실 주문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 때문에 사실 그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용 리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고 한 10년 차 정도 되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항공기를 매각해서 캐피탈 게인을 실현시킨다. 그래서 중고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송 서비스의 동질성 부분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항공기의 모델 자체가 해운보다는 조금 이제 기종이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균질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균질화된 요인 자체가 항공사 간의 어떤 서비스 차별화 자체가 사실 어렵고요. 그다음에 항공사 간 경쟁 우위 확보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항공기의 경우에는 리스 시장이 선박보다도 훨씬 더 발달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선형관 비동조 현상이라고 해서 이게 각각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이런 게 각각 다른 세계이고요. 서로 시황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거의 이제 달리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 차이가 크지 않고 운영 경쟁도 치열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상 항공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무역 동향에 이제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이제 여행 무역이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무역 동향에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데 보통 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 3, 4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이제 지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승기에는 아무래도 항공 화물 자체가 이 자본재 생산을 위한 중간 제품 이런 거를 운송하는 특성상 더 빨리 항공 운송, 화물 운송 지표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경기 하락기에는 아무래도 불황이다 보니까 속도보다는 저렴한 운임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해상 화물 지표가 글로벌 무역 동향보다 더 빨리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실 이게 항공력의 크고 항공 화물 두 개의 어떤 197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데이터를 비교한 표인데요. 특히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객 같은 경우는 RPK라고 합니다. 그 레비뉴 패신저 킬로미터라고 해서 유상 여객 킬로미터에서 수요 지표를 측정을 합니다. 이 RPK 증가율하고 글로벌 GDP 증가율하고 비교를 한 표인데 이게 빨간 막대선이 이제 RPK 증가율, 그다음에 이제 꺾은 선이 이제 글로벌 GDP 증가율인데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이제 같이 동조해서 이렇게 가는 경향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게어그 RPK 증가율이 글로벌 GDP 증가율보다 거의 두배 정도 더 높게 뛰고 높게 증가를 한다 이런 성향을 볼수 있는데 항공 여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이제 여행 성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항공 여행 성향이 굉장히 높다.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TK 증가율로 측정을 합니다. 수요를. 이게 프레이트 톤 킬로미터라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화물 운송 수요 이런 부분을 증가하는데 화물 운송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화물하고 비슷하게 무역 성장률하고 연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무역 성장률과 그 화물 운송 성장률 두 가지를 비교한 건데 역시 이제 굉장히 진폭이 크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객도 화물도 특히 여객이 더 심합니다만 글로벌 이벤트 여러 가지 사스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특히 코로나19 2019년도부터 해서 이게 지금 그래프가 밑으로 더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이 글로벌 그 RPK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 66%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이게 플러스 22%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 이런 부분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항공 화물하고 해운 물동량 이런 부분을 과거에 한 2001년이라든 2000년도부터 이렇게 그 데이터로 한번 표시를 해보는데 보시면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화물 자체도 계속 증가를 물동량 자체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해운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도에 또는 2020년도에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로 증가한 물동량 증가율 자체는 이랬지만 전체 물량 자체는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그 항공 여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항공 여객 수가 45억 명이 사실 굉장히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이게 거의 18억 명까지 급감을 했다가 아마 올해 정도에는
한 40명, 40억 명 정도로 다시 이제 회복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운 항공 운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운 쪽이 항공 운송 시장에 비해서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부정기 화물이 주종이고 항공 같은 경우는 정기 운송, 특히 정기 여객 운송이 거의 95% 이상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해운이 훨씬 복잡하고 이제 세분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기 운송이 있지만 이게 이제 임시 편이라든지 아니면 차터 플라이트라고 해서 전세기 형태로 운항하는 그런 형태로 좀 단순화돼 있고요. 아무래도 해운에 비해서는 규모가 굉장히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표는 그 우리나라의 이제 국적 외항 등록 선박수를 가령 이제 정기선과 부정기선 뭐 이런 걸로 이제 구분해서 표시한 건데 이게 이 선박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부정기선이 한 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용도별로도 뭐 이렇게 화물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항공기 화물 쪽은 아무래도 이제 정기 쪽이 상당히 많은데 부정기가 이제 이 보시면 2021년도에 굉장히 증가한 그런 형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물 쪽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항공 운송하고 해상 운송을 요약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는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이 어떤 특질이 있느냐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공도 이제 여객 운송과 항공 화물 운송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게 이제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을 비교해 보면 운송 화물족 자체가 다르다. 항공 운송은 고가 물품이고 해상 운송은 대량 중저가 물품을 운송한다. 안전성 자체가 높고 낮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중량 제한이 굉장히 많고 거의 없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느리다 이런 부분을 이제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항공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왕복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양방향 운송인데 항공 화물 같은 경우는 일반 편도 운송입니다. 어느 도시를 갔다가 거기서 또 물건을 싣고 다른 도시 또 갔다가 다시 다른 데로 가는 이 편도 운송이 좀 방향별로 좀 불균형 수요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항공 화물 운송 자체는 선박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속 반복적 운송, 고정 고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다. 그다음에 이제 여객은 이제 보통 이제 주간에 운송을 하는 반면에 항공 화물 같은 경우는 야간에 운송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표는 이제 항공 화물기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화물기 자체가 사실은 크게 보면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화물 전용기, 프레이터라고 하는 전용기가 있고요. 이 앞부분으로 이렇게 화물을 적재를 한다든지 옆부분으로 한다든지 전용기가 있고, 그다음 패신저 벨리라고 해서요. 보통 위에는 이제 승객들이 타고 밑에 이제 화물, 저 승객들이 이제 수화물 같은 거를 싣는데 그 밑에 짐칸, 거기 이제 그걸 패신저 벨리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이제 실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포션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LCC들이 이제 패신저 벨리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혼비라고 해서 여객하고 화물 혼용기입니다. 앞쪽에는 화물을 싣고 뒤쪽에는 이제 승객들이 타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세 가지가 이제 거의 전부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구성 비중을 보면 아무래도 프레이터 전용 화물기가 정기 항공사 화물 수익 매출의 한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이 이제 수익이 화물 쪽에서 많이 나는 것처럼 전 세계 항공사들도 이 화물 운송 수익 이런 부분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1%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1년도에는 무려 40% 정도 화물 쪽에 이제 수익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패신저 벨리 카고라는 게좀 특징적인데요, 특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아니면 직구 물량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이런 포션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감소했다가 이제 이게 회복되면서 다시 성장할 거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가 항공사 LCC 로코스트 캐리어라고 하는데 LCC들은 이제 전용 화물 전용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내로바디로 이 패신저 벨리 통해서 아무래도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게 좀 한계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 표는 이제 그 해상 운송하고 항공 운송의 어떤 물품에 관한 겁니다. 또잘 아시겠지만 해상 운송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 화물들, 뭐 운임이 상당히 저렴하지만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고 원거리 운송할 수 있는 화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은 뭐 이러이러한 물품들이 운송되고 있고요. 항공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점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고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속성에 대한 경제적 이점이 타 운송 수단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도 사실 항공 운송으로 할 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물품들을 보시면 뭐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든지 컴퓨터, 휴대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식품들, 화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약품, 화장품, 뭐 귀금속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운송되고 있고요. 밑에 표는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해상하고 항공 화물 간에 어떤 물품들이 어떤 비중으로 운송되고 있나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컴퓨터, 의약품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항공 쪽으로 많이 이제 운송이 되고 있음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화물기 쪽에 이제 선박 쪽에서도 이제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항공 쪽에서도 이제 컨테이너라는 용어도 쓰고 펠릿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UAD라고 하는데 유닛 로드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IATA에서 이게 규격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펠릿, 특수 UAD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항공기가 워낙 원형이고 아무래도 이제 공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크기라든가 중량, 이제 운송할 수 있는 제한이 있고 안전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뭐 오일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항공으로 운송을 못 하고요. 배 같은 거 배로 이제 운송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항공 화물하고 해상 화물 운송 품목에 대해서 사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공 화물로 운송되는 거를 해상 화물 쪽으로 운송할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식품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품목들이 아직도 이제 많이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 그래서 특히 일부분으로 이제 한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항공 화물, 흔히 해상 화물 쪽에 99.7%뭐 이렇게 배지도 달고 다니고 하는데요. 그 해상 화물 같은 경우는 국내하고 국제 물동량 기준으로 해서 99.8%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물량 기준입니다. 이제 금액 기준으로 한70% 정도를 이제 운송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항공 화물은 이게 물량 기준은 0.2%에서 0.3%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격 기준으로는 30%에서 35%. 따라서 이제 톤당 가치는 해상 화물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제 항공 운송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 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간 항공 협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양 국가 간의 항공 협정을 체결해야지만 노선이 개설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노선 개설 이런 부분은 과거에 이제 1919년도에 파리 조약에서 소위 이제 영공 주권주의라고 그래서 이제 각국은 자국 영토 위의 영공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다라고 협약 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공 주권주의 하고 그 이후에 이제 1944년에 체결된 시카고 협약에서 영공 통과의 자유 이거에 의해서 양국 간의 항공 협정을 체결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죠. 물론 선박은 좀 다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항공은 독과점 특성이 있는 반면에 해상은 이제 기간 산업적인 특성이 있다. 이게 딱 구별해서 얘기하기가 뭐한데 일단 항공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선적인 혜택, 규제 이런 게 없이 일정 부분 독과점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뭐 쭉쭉쭉 정부 면허라든가 진입장벽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주요 메이저 항공사들은 어느 국가든지 정부의 직간접적인 출자, 국유나 정부 투자 기관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많고요. 항공 쪽에 잘 아시겠지만 국적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플래그 캐리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유럽이나 미국 쪽은 좀 많이 퇴진해 있는 반면에 특히 동남아시아, 아시아 국가는 국적기 개념이 굉장히 많이 아직도 이제 쓰고 있다. 특히 이제 항공기 급료 심사할 때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을 좀 많이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운은 이제 국가 기간 산업 또는 기본 전략 산업으로 육성 지원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해양진흥공사에서도 이 때문에 이제 각종 지원 정책, 보조금이라든지 뭐 국가 필수 선대 유지 뭐 이런 부분, 또 유사시 전략 물자 안정 육성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기간 산업,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성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운 분야는 해운 분야보다도 항공 운송의 공공성이 특히 강하다. 왜냐하면
정기 여객 운송이 주력이니까 불특정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더구나 이제 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무역 동향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항공 화물만 했을 때도 경기 상승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이제 항공 운송을 더 선호하지만 하강기에는 이제 해상 운송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항공 운송은 이게 이제 고장나거나 이 공중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게 자국의 항공법에서도 규정되고 있지만 국제항공기구라고 이제 ICAO, 소위 이제 UN의 산하기구. 이쪽에 해운에서 이제 IMO와 비슷한 기구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도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자체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들을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정비할 요목, 그다음에 정비 주기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기술을 하고 항공 당국에서도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가망 지시서라고 해서 에어워스리스 디렉티브라고 하는데 AB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이런 일례가 있는데 가령 이제 A330 맥스인가요? 부품에 결함이 있어서 미국의 이제 FAA나 아니면 유럽 EASA 뭐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감독 당국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전 세계에 운항하고 있는 그 기종의 항공기는 강제 착륙을 시켜서 정비가 될 때까지는 못 뜨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AD인데 굉장히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지시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 업체 자체로도 이제 서비스 플래틴 항공기 제작 업체 소위 이제 보잉이나 에어버스 버스에서 SB라고 합니다만 거기에서도 이제 서비스 블레팅들을 발행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하는 부분들 매뉴얼 테크널 레코드 이런 게 없으면 사실 항공 매각도 할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정기 점검을 이제 흔히 체크라고 하는데요. A 체크, B 체크, C 체크, D 체크 뭐 이렇게 됩니다. D 체크 정도 되면 항공기를 한 3개월 정도 정비소에 가서 이게 종합 분해 수리를 다 하는데 엔진뿐만 아니라 동체까지 다 일일이 다 분해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걸 일명 헤비 메인테너스 피시즈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비용이 한 300만 불에서 500만 불 정도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운영리스 취급할 때 특히 항공기 유지정리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인테너스 리저브 이런 것들은 이제 항공사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하도록끔 또 그거 자체를 이제 담보로 취득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선박금 중에는 이런 부분이 없죠. 근데 항공기 쪽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쟁 부분인데 아무래도 경쟁 부분은 해운 부분이 더욱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항공 쪽은 1978년 카터 행정부 시절에 미국의 항공산업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체제로 도입했고요. 그 높아진 경쟁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항공 자유화라고 하는 소위 이제 오픈 스카이 뭐 이런 부분을 대폭 수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규제 내용 포기한 것들이 이제 규제 완화시킨 것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도로 영공 개방주의, 소위 오픈 스카이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영공 개방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적 항공사 개념입니다. 플래그 캐리어. 이게 이제 딱 정해진 개념은 없지만 요즘은 점차 이제 국적기라는 개념이 점차 모호해지는 추세인데 여전히 이제 공기업 형태로 존재하는 항공사들도 많고 특히 아시아 지역 쪽에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도 심사에 적극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T 등 배송 시스템 얘기인데요. 사실 항공 화물이 어떻게 보면 해운보다 더 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유는 이제 요새 글로벌 특성 이런 것들이 다 항공 위주로 이제 운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체제에서 특성 업체와의 어떤 제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화물 쪽이 아무래도 IT 배송 시스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먼저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편의 취적 제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계셔서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해운에서는 편의 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항공 쪽에서는 이 개념은 쓰지 않고요. 용어를 달리해서 이제 조세 중립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운 쪽에서는 뭐 파나마, 마샬,
라이베리아, 3대 편의 취적국이죠. 이렇게 그쪽에 등록을 하고 있지만 항공 쪽에서는 케이만, 바하마, 아일랜드 뭐 이런 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 취적국이 좀 다르고요. 또 하나가 특성이 뭐냐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이 이제 뭐 파나마든 라이베리아든 마샬이든 거기에 선박 소유권과 저당권을 등록하고 있지만 항공기는 반대입니다. 운항국가에 이제 국적을 취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승무원 고용 안전, 국적 취득 이런 것들이 항공기의 운항국, 대한항공 운영 리스로 취득한 항공기라 하더라도 국적은 다 대한민국입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 그게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운의 톤세 제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 우리나라도 일몰될 예정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해운사 쪽에서도 많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항공은 도어투도어 수송이 원칙입니다. 근데 해운은 이제 아무래도 여지까지는 이제 포트투포트 수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복합운송 이런 측면에서는 항공사들이 조금 더 앞서 나가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생각을 좀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관련해서 또 하나 특성이 사실 생산 체제인데 항공기 제작사가 전 세계 2개, 보잉하고 에어버스. 사실 양사에 의한 글로벌 과점 생산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브라질 엠브레이어사가 있고요. 캐나다 봄바디어가 있지만 그 엠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120승 내에 중소형 항공기에만 그것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봄바디어 같은 경우는 상용 여객기사 부분을 에어버스로 이전해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두 생산 체제로 과점 생산 체제다. 이게 특성이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판매자 우위시장 형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금융자회사 하나씩을 다 대형 금융자회사들을 다 끼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 시장 가격 통제도 사실 가능하다. 이게 셀러스 마켓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드 타임이 한 5년에서 9년 정도 걸린다 이런 부분도 이제 말하자면 셀러스 마켓 우위에 시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뭐 조선 부분은 워낙 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고 가격 변동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제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뭐 저도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해운은 아직까지도 이제 특히 전기 컨테이너 선사 간의 공동 운항 서비스 협정 등을 통한 선박과 노선을 공유하는 정도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역사는 뭐 1984년도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2M이라든가 오션 더 얼라이언스로 정착돼 있는 이런 형태를 볼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항공 부문 쪽은 해운 쪽에서는 이제 동맹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죠. 특히 미국 자체가 이제 이 소위 이제 카르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항공 부문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미국 주도로 역내 항공 규제를 전폭적으로 철폐를 하면서부터 완전 자유화가 돼 있고요. 미국이 주도로 항공 자유화 정책을 굉장히 확산시킨 게 이제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휴가 확산이 됐는데 이게 항공사 간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확산이 되려면 미국 교통부의 공동 운항 승인 및 독점 금지 적용 면제 허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1992년에 항공 당국에서 대서양횡단 글로벌 동맹에 대한 발전 촉진이라는 문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독점 금지 적용을 다 면제를 허용을 해준 형태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국제적 표준으로 부상을 하면서 소위 이제 오픈스카이 또는 이제 글로벌 제휴 이렇게 굉장히 확산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3대 항공 글로벌 얼라이언스라고 하면 스타 얼라이언스, 스카이팀, 원월드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요새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출연을 하면서 저가 항공사 간에도 이제 얼라이언스가 굉장히 그 확산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항공 제휴 유형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코드쉐어 편명 공유 이걸 넘어서서 뭐 케이터링, 기내식, 공동 지상주, 라운지도 이제 공동으로 쓰고요. 체크인. 그다음에 이제 프리퀀트 플라이어 프로그램이라서 마일리지도 서로 공유하고 심지어는 포괄적 지분 제휴하고 자본 참가까지 그렇게 되는 형태가 이제 항공 쪽의 글로벌 얼라이언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최근에 진전된 게 조인트 벤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지
카보타지라고 아시죠? 자기 안방 시장은 절대 안 내줍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은 영내 전체가 다 카보타지로 다 허용이 돼 있습니다. 사실 한 국가인 셈으로 허용이 돼 있는데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항공사 간의 특정 노선에 대해서 특정 노선에 대해서 공동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어떤 기업 형태가 이제 조인트 벤처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조인트 벤처에 예전에 2018년도에 대한항공하고 델타 간에도 태평양 노선에 대해서 조인트 벤처 합작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하는 형태가 이제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말하자면 M&A의 어떤 바로 직전 단계다. 이렇게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게 사실 항공 운송업 쪽이에요. 뭐 해운업 쪽은 여러 가지 뭐 수익도 늘어나고 했겠지만 항공운송 부분이 이게 표에서 보시면 이게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 특히 이제 2020년도부터 보면 이게 뭐 30%, 거의 60%, 64% 정도 이렇게 생산 부분이 위축된 건데 이 표는 이제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을 여러 가지 이제 7개 기관 산업 중에서 비교를 한 건데 이제 4개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중에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그 이외에 이제 보복 소비로 사실 항공 운송업이 지금 2023년 1사분기 최근에는 거의 262 정도 포인트로 해서 생산 지수 자체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집어넣은 표입니다. 사실 항공사들이 전 세계 항공사들이 굉장히 수익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항공사들이 이게 수익이 많이 나느냐라는 걸몇 표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과거 40년간 전 세계 항공사의 연평균 마진율이 마이너스 0.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적자 구간도 이렇게 보시면 이 표시된 것이 적자 구간인데 이게 이 적자 구간이 특히 이제 2000년대에는 이게 온갖 것들이 사실 다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공사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다. 그다음 오른쪽 표에서도 보시면 전 세계 항공사의 당기 순이익이 사실 2010년도부터 한 2019년도까지는 그렇게 흑자를 좀 봤는데 이제 그 이전 기간이나 그 이후 코로나 때는 사실 손실이 굉장히 많이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표는 ROIC하고 WACC라고 WACC 소위 이제 ROIC하고 WACC을 비교해 놓은 부분인데 아직 해운 쪽에서도 뭐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왜 저수익성이냐 항공사 쪽에 항공사 수익률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에 사실 이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ROIC라는 거는 이제 리턴 온 인베스티드 캐피털이죠. 투자자본 수익률하고 가중 평균 자본율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말하자면 투자자본의 수익률이 외부 차익금에 의한 금융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분석해 본 편인데 여기 보시면 2015년, 2016년에 2년간 정도 그 ROIC가 WACC보다 상회한 그런 거를 보여줬고 그 이전에는 거의 WACC이 더 높아요. 뭐 이런 것도 보면 이런 것도 특히 지역별로도 분석을 해보면 그나마 이제 북미나 유럽 지역 항공사에 집중돼 있고 아태 지역 남미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한 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봤고요. 이게 항공 부문의 매출액하고 이게 이제 과거 이제 13년간 200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0년간의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ROIC를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여러 업종 중에서 항공사의 매출액이 한 3위 정도 돼요. 이게 매출액 증가율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하 수익률 자체는 거의 꼴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제 표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공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굉장히 수익이 낮은데 이걸 2005년도부터 이아타하고 IATA하고 맥킨지가 공동으로 해서 항공 부분의 밸류 체인을 분석한 적이 있어요. 계속 이제 매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소위 이제 밸류 체인이라는 게 사실 여기 보시면 항공사가 있지만 다른 뭐 항공기 제조업체, 리스사, ANSP라는 거는 에어 내비게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항공 감재 당국 뭐 이런 데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항 케이터링, 지상 조업, MRO 정비 뭐 이런 항공 운임과 관련된
항공 부문의 티켓 수익이 들어오면 이 다른 밸류체인 간에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 소위 말해서 어디서 많이 빼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코비드가 일어났던 2021년도에 보시면 다 적자인데 유일하게 프레이트 포워드, 항공 운송 중개 부분이 소폭 흑자를 냈고 다른 부분이 다 적자인데 그중에서도 항공 부문의 손실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코로나19에서 항공사 수익이 가장 큰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전엔 어땠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각 산업별 연간 경제적 이익 손실 규모를 이제 비교한 건데 다른 산업 부분들은 다 경제적 이익을 보는 반면에 사실 항공 산업은 여전히 굉장히 많은 이제 적자를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선박 및 항공기 금융의 이제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뭐 자주 이제 집어넣는 표인데 이제 선박금융, 항공기금융이 어셋 파이낸스고 스트럭처드 파이낸스고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속하고 특히 금융기관 쪽에서도 이제 특수금융이라는 영역에 속합니다. 뭐 따로 이제 설명은 자세히는 안 드릴 텐데 이렇게 용어가 쓰이는 것만큼 선박금융, 항공기금융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특성이 있고요. 이 표는 금융기관들도 담당자들이 금융만 알게 아니라 사실 대상 자산 소위 이 부분은 어셋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죠. 항공기 선박의 대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산업의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 특히 이제 산업 수요 공급 환경 부분은 사실 어떤 항공사 선박 항공사나 해운사의 크레딧 리스크로 이제 흡수되는 부분인데 이 삼박자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집어넣은 표입니다. 뭐 선박금융이나 항공기금융이나 다 복잡하고 이해 당사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더 복잡하게 된 이유가 리스라는 기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고요. 국제적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자도 이렇게 보시면 뭐 임차인, 임대인, 소유자, 빌더 전부 국가가 다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 보전도 보시면 선박 저당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양도 서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속 계약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금융 조건, 뭐 채권 보전 이런 것들이 전부 건건마다 다 다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여신 기간이 굉장히 긴데 이게 경제적 내용 연수 자체가 선박이든 항공이든 25년, 30년을 쓰려면 금융도 한 10년, 20년 정도로 이제 상환을 해줘야 돼요. 풀페이어 하려면.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10년 이상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풋옵션 이런 것도 5, 7년 정도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케이스고요. 거액 금융 속성이다. 이런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만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대만 금융을 하는 게 아니라 방해를 15대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워낙 거액이기 때문에 신디케이션 자체, 소위 국제적인 금융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라는 게, 그래서 프라이싱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일본 텍스리스라든지 프랑스의 텍스리스,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사실 금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이런 기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선박이나 항공기나 전부 론 형태로 많이 조달을 합니다. 그럼 의문도 가지실 거예요. 왜 많은 금융기법들이 있는데 하필 이 대출 형태로 많이, 소위 이제 차입 형태로 조달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대출이 주력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선박금융, 그다음에 항공기금융 자체가 자산담보부 대출이 이미 글로벌리 정형화돼 있어요. 그다음 참여 기간도 많고 조달도 굉장히 신속 간편하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박금융이든 항공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본시장 쪽에서 그렇게 많이 조달을 하지 않아요. 이 대출 쪽이 특히 이제 유럽계 은행들이 굉장히 이쪽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프랑스계 은행들이. 항공기 쪽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상업은행 위주라고 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증권사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서 그런데 사실 이제 선박과 마찬가지로 뭐 KDB나 뭐 이렇게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제 거의 달러화 대출이라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그 미국 달러화로 결제 항공기도 뭐 달러화로 코트되고 있고 선박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융통화도 당연히 달러화를 이제 선호하는 게 임차인도 달러화 금융을 선호하죠. 잘 아시겠지만 선박 건조할 때도 달러화, 운임 수입도 달러화, 그다음에
회계상에 달러와 기능 통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 국내 해운사들도. 그래서 50개사 중에서 한 19개사 정도가 이제 달러화를 기능 통화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원화금융보다는 달러 기능을 해야 했지 이런 문제가 없어서 달러화를 이제 선호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원화도 가능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가스공사나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료 이런 것들이 원화로 수입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화 선박 금융도 가능한데, 사실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가스공사 벙커링은 원화 금융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제 글로벌 국제 금융 거래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적이 서로 상의하고, 이게 반드시 금융이 뭐꼭 해운사가 소재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 금융 거래화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선박금융이나 항공기금융은 사실 따지면 옵쇼 금융입니다. 역외 금융입니다. 왜냐하면 SP 자체가 파나마, 마샤 이런 데 역외 비고조합 대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역외 금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잘 아시겠지만 SPC 자체가 다 설립합니다. 항공도, 그다음에 해운도 SPC 설립하고, SPC를 설립하는 이유는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 구조를 통제한다. 가장 중요한 파산 절연 효과가 있다. 조세가 없다. 규제 회피를 하기에 용이하다. 선박 같은 경우는 선언법 적용을 안 받는다. 뭐 이런 부분들.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한 척에 대해서 SPC 하나씩 설립하지만 항공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대의 항공기도 한 개의 SPC 통해서 이렇게 설립되는 케이스를 많이 볼수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건데,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스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해운사든 항공사든 매기 상환해야 될 금액이 일정 균등액인 경우가 아무래도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운임 수입 이런 것들이 사실 일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원금 균등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원리금 균등 방식, 말하자면 이제 애뉴어티 베이스죠. 이런 부분이 이제 항공기 금융이나 선박 금융에서도 좀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그런데요. 일단 신조 항공기 인도 금융 규모를 보시면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2018년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 하락했다가 2020년도부터 다시 회복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종류 보시면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특히 코로나 때문에 현금이라든가 세일앤리스백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했고요. 선박 같은 경우에는 금융 규모가 계속 증가하다가 지금 2020년대가 2000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유럽 기관들이 RBS, 코메르츠뱅크 이런 것들이 선박금융 시장에서 많이 퇴출됐는데, 많이 이제 철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항공기 금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독일의 란데스뱅크 계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공기 금융 중에서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만기 부분인데, 만기는 아무래도 항공기 금융이 선박금융보다 조금 더 장기다. 물론 선박도 가스공사, LNG 선박 같은 경우 20년도 줍니다.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만기가 틀린 이유는 이제 안정성하고 시황의 변동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이제 운용 리스 부분입니다. 이게 항공기 쪽에 보면 전 세계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가 3만 1천 대, 3만 2천 대 정도 되는데 운용 리스 도입 비중이 반을 넘어가요. 특히 이제 중국계 리스사가 대거 약진하고 있는데, 사실 선박 같은 경우는 이게 데이터 집계도 안 되고 있고, 뭐 TC라든가 CVC라든가 워낙 다 용선이라고 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 2%였던 것이 거의 51%까지 늘었어요. 왜 이렇게 운영 리스가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보통 첫 번째, 보통 두 번째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항공기 자체도 이제 첨단 기술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잔존 리스크 부담 회피, 또 하나가 이제 IFRS 16, 2016년도에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이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책정되면 두 채로 올라가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전히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참고로 전 세계 항공기 리스사가 193개나 됩니다. 이 중에서는 뭐탑 10, 탑 50이 이렇게 차지한다는 표고요. 2021년도까지. 항공기 리스사를 탑 20대 리스사를 이게 표로 비교한 건데, 이게 2021년도 기준이죠. 여기서 보시면 에어캡이 지금 1,800대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문 대수만 해도 455대 정도 되죠. 에어캡이 이제 이전에 갯가스에서 이제 합병해서 M&A 한 데인데, 여기 보시면 국적을 표시해 놨어요. 여기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20대 포진하고 있는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선박에 있는 장기 용선 계약, 사실 항공 쪽에는 없는데 이 부분은 뭐다잘 아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선박 저당권 자체가 선박 같은 경우에는 단일 법률 체계에서 설정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선박 같은 경우에는 파나마법, 라이베리아법 이런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게 뉴욕 영국법, 아일랜드법, 그래가지고 세 개의 저당권법이 3개를 동시에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 이유는 이제 뉴욕 영국법 같은 경우는 소위 자력구제라고 그래서 소위 이제 항공기 등록을 말소를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 부분이 이제 가능한 이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케이프타운 등록법, 이게 채권자에게 굉장히 이제 뭐라 좀 우선적인 국제적 권리 생성 이런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설립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중고법 자체도 선박금융은 영국법을 잡는 반면 항공기는 뉴욕주법 또는 영국법을 잡는다. 항공기는 미국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고 선박 같은 경우 이런데 사실 이제 그 한국법에 의한 중국법도 이제 선박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가치평가기간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에 이런 기관들이 이제 가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도 이런 기관들, 여기 이제 해진공도 들어가 있는데, 다만 이제 차이가 좀날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선박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의 시장 가격만을 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미래 가치도 소프트 밸류, 헬프 밸류, 풀 라이프 밸류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황시, 그다음에 정비를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옆에는 이제 금융 기법상의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걸 이제 요약한 표입니다. 이건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 자체가 동체로부터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엔진만 따로 파이낸싱을 합니다. 워낙 고가인데다가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스페어 엔진이 필요해요. 다 항공사마다. 그래서 이걸 복수로 20대, 30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금융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요. 담보가 이게 하락이 안 됩니다. 거의 정비만 받으면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엔진 금융 기법이 상당히 금융기관들로서 선호하는 이런 방식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프타운 협약의 엔진에 대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당법상 항공기 동체와 엔진이 따로 분리해서 저당권 등록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 케이프타운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ECA 금융인데, 국적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ECA가 해당이 안 되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제조가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 하기 때문에 ECA 금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이래 ECA 금융을 추진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표 보시면 30% 정도 됐다가 지금 4% 정도로 굉장히 감소 추세에, 보증료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을 지양하도록 규제가 대폭 개편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4%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ABS도 굉장히 특이할 사항인데요. 항공기 쪽에 이제 장내 매출 채권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여객 운임 채권, 화물 운임 채권, 그다음에 신용카드 채권, 이게 장내에 들어올 이런 그 매출 채권을 한 번에 유동화를 해서 2억 불 내지 3억 불 정도 채권을 발행해요. 이게 이제 항공사에서는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기 수단으로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증가하고 유용한 수단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선급금 금융이 있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자담 부분을 보통 선사가 납부하지만 항공사는 선급금을 자기가 납부할 수 있지만 금융을 추진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금융이 이제 어렵고 한 측면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 다만 항공기가 아직 건조가 안돼 있기 때문에 단지 건조 계약상의 권리만 가지고 양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법적인 논란이 좀 약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인기가 많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특성이, 자본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ETC라는 걸 소개해 볼수 있어요. Enhanced Equipment Trust Certificate인데, 이게 증권화 상품인데 미국계 항공사 전용이에요. 항공기 담보부 채권과 비슷하지만 최근에는 대한항공도 발행했을 정도로 전 항공사로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ETC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미국 수은 보증을 못 받아요. 홈마켓 룰이라고 하는데, 미국 항공사들은
보증기관에 보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이게 특성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있는 이유는 이런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식 택스리스트 같은 경우도 항공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직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못했고, 해운 같은 경우에는 HMM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과거에 시도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뭐 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고요. 이 졸코 시장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완전히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가 그 이후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이 부분은 선박에만 주로 사용되는 기법인데,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박 인도적 금융이 있다는 거, 항공기는 사실 이런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운송 계약상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ABS 발행 이런 부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의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돼야 해운사들도 유동성 확보라든지 아니면 민간 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부분인데 좀 많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박스 리스 금융, 이게 이제 해운 부분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선박 투자 회사를 이용한 선박 금융이 이제 주로 선박 금융에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마지막으로 그전 세계 신규 항공기가 얼마나 인도되고 있냐라는 걸 보잉에서 매년 향후 20년간 이 전망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20년간의 신규 항공기가 4만 천 대가 필요하다라는 걸 매년 수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주목받는, 제가 주목한 이유는 왜냐하면 20년간에 4만 천 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간으로는 2천 대가 전 세계에 쏟아져 나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 금융을 거의 유럽계 금융기관들이 거의 파이낸싱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 국내은행들은 이 부분 쪽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해도 아마 연간 10대 이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근데 한 2천 대 이상의 금융이 창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벌써 해도 한 시간 정도 간것 같은데요. 일단 뭐 항공기 금융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 항공기 금융 뭐 제가 이걸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좀 자세하게 좀 소개가 돼 있으니까 혹시 참고가 되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주마간산식으로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해운 쪽에 좀 항공기 이런 부분이 어떤 의미 있는 뭐 이런 부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순무의 항공기 해운 항공 운송하고 또 거기 따른 선박 금융과 항공 금융의 어떤 비교 분석 발표에 대해서 진심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우리 문호진 부부장님께서 그런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어서 우리 그 들어와 계시는 누구든지 손 들고 질의하고 답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은행의 문호진 팀장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부서 소개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성낙주 본부장님께 뭐한 두세 개 정도 질문이 있어서 그거 간략하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산은행 해양투자금융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를 제외한 모든 타입의 금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담당한 부분은 선박 항공기 금융, 그 다음에 이제 해외 PF, 발전소, 뭐 이런 유동화 금융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낙주 본부장님이 이제 발표하신 중에 이제 항공기 쪽에 주로 하는 기법, 그리고 뭐 선박 금융에는 좀 없는 기법 중에 하나를 이제 ABS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 부산은행이 선박 금융 파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주로 국내 선사 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한두 건은 그리스 선주라든지 해외 선주 사업도 저희가 취급을 했고요. 항공기 금융도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항공사, 그다음에 캐피탈리스 말고 운용리스 구조로도 지금 취급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아시아나의 이제 색동 시리즈라고 이제 카드 매출 채권 유동화도 예전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해운 쪽에 운임 채권 유동화 몇년 동안 없었던 건 사실이긴 한데, 저희가 작년에 모 해운 회사
그 매출 채권 유동화 전체 3,500억 중에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참여를 한 사례도 있고, 다만 그런 이제 ABS가 조금 그좀 시장에 나오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제약 사항도 있어서 이런 금융도 선박금융 외에 그 해운사한테 직접적인 금융이 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다양하게 연구되고 시장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뭐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뭐 해운회사 인수금융 또는 그 PF의 자본 인수 뭐 이런 부분도 좀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주 본부장님께 사실은 좀 테크니컬한 질문 몇 개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리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보다는 좀 제너럴한 질문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저 제가 이제 선박과 항공기 금융을 같이 하면서 요즘 들어서 특히 많이 고민되는 질문을 한좀 드려보고 싶은데, 선박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적선사 그다음에 이제 국내 조선소 지원이라는 그 직간접적인 산업 지원 기능을 하는데, 항공기 금융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년에 2,000대씩 신규 항공기가 나오고, 국내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신규 항공기 해봐야 10대 미만 이래서 사실은 대부분 뭐 중동 계열이라든지 뭐 미국이나 이런 뭐 일부 아태 지역 그 항공사 또는 리스사하고 금융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항공기 금융은 국내에 대한 산업 지원 효과가 선박금융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즘 고민하는 게 지역은행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은행이라는 게그 유한한 투자자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자본을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항공기 금융을 계속적으로 글로벌한 항공기 금융을 지속적으로 과연 참여를 해야 되나라는 의문감과 회의감이 조금 드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제가 그냥 답변 드리면 되겠죠. 예. 뭐 사실 항공기하고 선박이 좀 틀린 거는 사실 뭐 저희 해진공이 뭐 조선에 대해서 그 건조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거기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해운사 뭐 이런 부분을 하지만 항공 쪽은 이제 제작업체들이 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부분에 있어요. 특히 이제 국적 항공사. 일단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해운사가 144개 정도 되는데 국적 해운사가 항공사는 FSC라고 그래서 풀 서비스 캐리어 2개, 카하고 아시아나 그다음에 저가 항공사 해서 10개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사실 국내 정책적으로 국내 항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만 항공기 쪽은 이제 공공성이라든지 안보 측면이라든지 이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이런 인식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관광산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관광산업에서도 항공사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의지 이런 부분은 해운사만큼이나 그 이상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풀 서비스 캐리어, 물론 이제 아시아나하고 카하고 합병하고 저가 항공사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만 그게 이제 사실 전 세계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가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어느 나라든 자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수요 자체가 굉장히 보복 소비 때문에 우상향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실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제가 걱정한다기보다는 그 선박금융과 항공기 금융의 이 자산적인 특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금리나 수수료나 이런 수익성 측면에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제 선박금융을 지원을 하게 되면 뭐 선원이라든지 그 1, 2차 그 유관 벤더라든지 이런 저희가 이제 금융을 지원해 주면서 해운 사업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에미레이트나 에어프랑스 지원한다고 해서 그 자본을 투여해서 국내에 대한 이런 뭐 산업에 대한 자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고민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다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뭐 갯가스도 말씀하셨고 에어로캡도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중국계 리스사들의 도약이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형
항공길 입수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만약에 한국형 항공길 입수사가 설립이 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누가 주도할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리스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왜 너희 나라는 항공기 리스사, 저희 선박도 마찬가지로 한 개도 없냐. 이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계나 이런 데는 굉장히 그 크고요. 이게 만약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다른 항공 다른 리스사들도 이게 뭐 아일랜드든 이게 텍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적으로 설립이 돼 있고 사실 영업 자체가 사실 다 글로벌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뭐한 9개도 안 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글로벌리 하려면 이제 요구되는 요건이 사실 이쪽은 업종 특성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굉장히 강하고요. 시황이라든지 자산 가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글로벌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면 아마 글로벌 쪽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그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19까지 한 3개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었고 지금도 뭐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도 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첫 번째 외국 항공사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냐? 사실 불란서 은행들도 사실 수익성, 상업성에만 근거해서 합니다. 이게 정책성 이런 부분을 해서 한다라기보다 아무래도 이제 해운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 여러 가지 뭐 선원이라든지 뭐 밴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에미레이트 항공 지원해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국내 금융기관들이 아직 해외 부분의 어떤 수익 비중이 사실 이제 15% 정도도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어떤 수익적 측면에서 특히 이제 항공기 선박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가 노하우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왜 이걸 국내에만 팔아먹어야 되느냐. 사실 글로벌리 시장이 이렇게 큰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 항공사.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은행들도 외국 항공사 대상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 질의와 답변 감사드리고, 혹 지금 우리에 들어와 계시는, 회원님들께서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항공기 금융 사실 설명을 제대로 들은 거 처음인 것 같아서 상당히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박 금융을 하면서 뭐 자산담보부 금융으로서 우리 선박 금융과 항공기 금융을 많이 비교했는데 진짜 항공기 금융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그런 설명을 해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된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항공기 그러니까 선박 금융을 공부하면서 이제 항공기 금융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보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항공기 금융에서 우리가 그 선박 금융에 좀그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좀어 제도 또는 우리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박 금융을 갖다가 좀 더, 이 항공기 금융을 보면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 우리가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또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공기 금융을 한번 같이 공부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문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윤희선 교수님, 예. 오늘 저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이그 항공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그 소위 문외한이라서 전에 그 책을 받아 놓고도 이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아 가지고 그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압축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평소에 이제 해운이 뭘 하는 게임인가, 해운이라는 게임이 무슨 게임인가 하는 걸 학생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 게임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해운을 뭐 물론 컨테이너 해운하고 벌크 해운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단 해운은 규모의 경제의 게임이었고 선박을 계속 키워온 쪽이 성공적으로 그걸 그 대형선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쪽이 어떤 성공하는 그런 게임이었고 또 해운 같은 경우는 운임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선가 변동성이 중고선이든 신조선이든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 시점하고 금융에 따라 결정되는 카펙스의 게임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요즘 환경 규제가 들어오면서 연료 효율성이나 환경 규제 대응 부분이 또 하나의 어떤 그 경쟁 우위 요소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돼 있고 벌크선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더라도 컨테이너 같으면 이제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제가 이제 꼽자면 컨테이너 벌크를 아울러서 한 네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운은 이런 거의 게임이다. 이거 잘하면 돈 벌고 남들보다 천천히 죽을 확률이 그 빨리 죽을 확률이 줄어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공기는 그럼 무슨 뭘 하는 게임인가 이게 세일즈 잘하는 게임인가 아니면 원가 경쟁력을 하는 게임인가 뭐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 게임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압축해서 한 두세 가지 요인을 항공산업을 잘하는 거에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거다. 그래서 이거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저도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리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실 네. 항공산업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력이 계속 우상향해요. 45억 명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원가 절감 이런 것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하려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수익이 굉장히 안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요인이 이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기관 이런 데서도 과연 이제 누가 어느 업종들이 이제 이게 운임을 빼가냐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항공 얼라이언스 체제, 소위 이제 얼라이언스라는 게 돈을 벌자는 얘기가 아니라 항공 노선 자체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비행기라는 거를 규모의 경제가 역시 필요한 항공기 자체도 이런 산업이고 그러면 노선을 갖다 태평양 노선, 대서양 노선이 돈이 제일 많이 벌리는 노선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들어갔을 때 얼라이언스가 발달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운용 리스, 소위 리스사가 이렇게 거의 200개 가까이 되도록 발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뭐 게임 거기도 친환경 문제가 똑같이 있고요. 규모의 경제 역시 똑같이 작용되고요. 운임 변동성, 매일 운임 티켓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마일리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운사보다도 더욱 운임 이런 변동성 이런 부분에는 많이 적어가고 있고 또 국제기구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이아타, ICA, 특히 코비드라든지 어떤 글로벌 이벤트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떤 분석하는 거, 경제적인 이익, 심지어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다. 뭐 한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예, 좀 그런 면들이 항공산업 쪽에서도 굉장히 뭐 리서치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들으신 우리 오 교수님, 오영식 교수님 제 모습 들립니까? 아니면은 자, 그러면 현장의 경험, 경영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김진성 나왔나? 우리 다울의 정우승 이사님 예, 한 말씀 예,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 오늘 그 저희 본부에서 사실은 성낙주 본부장님 책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저희도 항공기 그 9대 와이드바디 포트폴리오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고 항공기 반납도 받아봤고 매각도 했었고
리마케팅도 했었고 재금융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오늘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저도 그 해운업 기준으로 항공산업만 생각을 했었 물론 항공기 펀드를 만들지만 해운업에 대한 이해를 더 가지고 사실은 항공산업을 봤었는데 처음으로 항공산업을 기준으로 해운산업을 비교를 해주신 그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 저도 사실 오늘 배운 내용들 잘 사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이제 에쿼티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그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셋 자산에 대한 그 가치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의 항공기랑 선박의 그 근본적인 차이는 사실은 리스 계약이 어디 붙였냐에 따라서 그리고 반납 조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같은 기종이라도 그 매매 당시 때 가격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해운은 사실 크락슨에 나오는 그 가치가 거의 기준점이 돼가지고 거기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여기는 어프레이저들 어센드라고 하는 이제 크락슨 같은 데에서 나오는 기준 가격을 갖지만 사실은 바이레터럴 네고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어서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아니면 이거를 그 특히 리스가 끝났을 때 엔드 오브 리스 콤펜세이션이라고 현금 보상하는 컨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해운에서는 그 S&P 할때 항공 그 선박을 딜리버리 하거나 매매를 할 때, 사실 인스펙션에서 그 하루 이틀간에 그 가격을 큰 차이 없이 그 매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성낙주 본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느낀 이 항공산업은 그냥 리스사를 위한 산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생태계 정점에 보면 해운업은 선주라는 게 결국은 정점에 있지만 그이 선주 대신 그이 역할을 지금 그 항공업계에서는 리스사가 생태계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문호진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일본계나 아니면 중국계는 해외에 있는 아일랜드계 그 리스사들의 지분 투자를 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해서 하게 되는데 한국도 금융기관에서 사실은 그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보겠지만 해외에 있는 이런 리스 플랫폼을 통해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사실 그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일랜드에서 다그이 굉장히 폐쇄적인 마켓에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낙주 본부장님께서는 아마 아일랜드에서도 주재원 생활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느끼셨던 부분을 짧게 조금 말씀 주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항공기 쪽에 이제 운영 리스 부분 아마 말씀하실 때 특히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리스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운영 리스의 천국. 물론 이제 그렇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대서양을 넘으려면 옛날엔 항공기가 엔진이라든가 이제 운항 거리 자체가 사실 파리까지 가기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쉐논이라고 하는 공항에서 내려서 정비도 받고 보급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 아일랜드가 지금은 거의 전 세계 운영 리스사가 다 등록돼 있는 그런 운영 리스의 천국으로 발전돼 있고요. 항공기 자체가 굉장히 균질화된 이런 자산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기술 진보화 이런 것 때문에 운영 리스 이런 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익도 많고요. 운영 리스료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태생적으로 선박은 워낙 그이 주문 생산 방식이기도 하고 워낙 다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해운사에서 여유선박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지만 항공기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리스사가 발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지 않나. 특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리스사 금융기관들이 이 금융기관 여계 금융기관만 해도 3,500개 이상 들어가 있고요.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리갈
컨설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1인당 국민소득만 하더라도 거의 13만 불 가까이 가고 있죠. 영국을 이미 초월했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아일랜드는 사실 굉장히 늦게 출발했지만 굉장히 본받아야 될 부분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 플랫폼 뭐 이런 거 통해서도 우리나라도 운영 리스 뭐 한국형 선주사업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지만 시작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또 본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김진승 부장님, KB 캐피탈. 그리고 지금 그 승범 부장님, 우리 채팅에 그 이승철 교수님이 질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채팅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또 우리 그 보자 홍콩에 계시는 이영로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제 얼굴에 화면은 안 나오는데, 예. 저 일단 저기 성낙주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는데, 저도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저자 직강을 듣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그 정우성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나름 항공기 금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일단 잠정 결론 내린 건 리스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좀 사실상 금융을 해놓고도 남는 게 많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 지금 아일랜드가 그 셰넌 공항을 통해서 리스 베이스가 커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노는 그 공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조 베이스가 발달되어 있는 그 기술 선진국도 중에도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접목해 가지고 아시아 지역의 메인테니스의 허브가 되면서 그런 걸좀 인바이트하고 정책적으로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아시아 항공기 리스 허브를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항공기 금융도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 상상도 이번 PT를 들으면서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가 드릴 코멘트는 워낙 그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딱 제가 그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초반에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ROIC랑 WACC랑 그 비교를 해주신 게 있는데 제가 순간 ROIC보다 WACC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이게 서바이브가 되지? 에어라인 컴퍼니가 그 얘기는 결국엔 국적 항공기로서 정부의 개런티나 보증을 많이 받고 스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버틸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결국에 그러면 금융을 하는 입장에서 대출을 하는 대출 랜더로서는 항상 간달간달 위험하게 노심초사 기다리면서 대출 상환을 기대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지금 그 무노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기 금융에 대한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상쇄하려면 결국엔 그 과실을 같이 향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정우성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에쿼티 쪽에 참여가 결국엔 그 기다린 거에 대한 과실을 돌려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 결국엔 또 리스사가 없이는 그런 과실을 얻는 기회조차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삼위일체가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한국도 비로소 한국이 금융을 좀 해보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들으신 분, 우리 해양대학교 임상석 교수님. 예, 연결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 선박금융을 계속 하고 계시는 우리 김우석 박사님. 아, 예. 아유, 오늘 그 굉장히 귀한 강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참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 저 SMM 김성원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성원입니다. 제가 그 강의에 집중을 잘 못하긴 했는데 일단은 항공기 금융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새로운 개념을 좀 받았고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융하고는 좀 관계없는데 저희가 제가 그 우리 HMM하고 해온 역사를 좀 보다 보니까 1970년대 초에 이제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하고 정말 경부고속도로 이제 막 건설하기 시작하고 별거 없을 때 울산에 이제 현대조선소가 그 갑자기 이제 외국에서 수주도 받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국내가 이제 조선의 세계 이제 조선 1위 강국이라는 타이틀도 없고 항공은 너무 그 마찬가지로 되게 우리나라가 되게 열악한 상황인데 뭐랄까 과거 조선이나 해운 산업에 비해서 이렇게 저희가 뭔가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이렇게 발전할 그런 걸 못 만든 것 같아요. 반도체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랬고 우리나라 그 저력이 산업의 역사를 보면 되게 그 강한 부분이 많은데 항공은 그런 조선이나 자동차, 반도체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저력을 발휘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지 본부장님, 성현수 본부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글쎄요, 이게 사실 항공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런 요건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셔틀, 소위 이제 미주 지역 내에서의 그 단기간 도시간 운항,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내가 거의 통합돼 있잖아요. 아일랜드의 그 라이언에어 같은 게 아일랜드에 본사가 있지 않고 유럽 지역에 있거든요. 카보타지라고 해서 다 허용이 돼 있고요. 거기 자체도 영내가 EU 지역이 하나로 통합돼 있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섬나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항공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인도네시아 같이 이제 대표적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 있어.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동북아시아 한중일 사실 중국은 이제 노선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그 오히려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한국에 노선권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어떤 걸 베이스로 해서 수익을 내야 될까? 과연 국내선 제주도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이제 국제선 쪽인데 이게 국제선이 미국 가고 유럽 가고 장거리 노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렇게 쉽진 않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단 뭐 아시겠지만 중동 같은 경우는 7시간 내에 모든 대륙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에미레이트 항공, 에티하드 항공 뭐 이런 데 가요. 가령 이제 지정학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가 항공사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과연 저가 항공사라는 개념이 맞느냐. 아까 말씀드린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이런 부분은 저가 항공 개념이 많이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풀 서비스 캐리어와 LCC와 차이점이 과연 뭘까? 기내식을 준다 안 준다? 그 정도? 그게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서비스적인 뭐 이런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뭐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되는 만큼 항공사들도 같이 성장을 했고요. 경제 규모에 대해서 또 문화 수준 이런 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저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장을 잘 해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 항공사들이 잘 해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 뭐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강명진 부장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 성수 본부장님, 그 오늘 강의 즐겁게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도 옛날에 그 교보증권이나 지금 앞전에 있는 운용사에서 항공기 금융주 했었었는데, 일단 제가 그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해외의 그 항공기 금융 딜이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유럽 중심의 그런 항공기 시장인 거고 한국 같은 게 선박 운용이야 뭐 저희들이 조선소도 있고 해운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항공기 금융 같은 경우는 뭐
관련 계약서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항공기 그런 반환 조건들 이게 풀라이프냐 하프라이프냐라고 따로 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워낙 테크니컬하게 그런 반환 조건들이 적혀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 그런 그런 비행기 관련된 그런 행사들이나 세미나들이 많이 열렸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그래서 한 2015년도부터 19년, 2020년까지는 항공기 금융이 꽤 많이 됐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안 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 부분을 비춰봤을 적에 국내에서 만약에 좀 항공기 금융을 좀 잘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유럽 중심으로 되고 있다. 그 사실 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빈익빈 부익부인데 심지어 ECA 같은데 ECA 금융기관 외국계 은행이 들어오지만 ING 이런 데 들어오지만 예전에 라이버 플러스 30에서 60BP 정도 국내 금융기관 조달 금리도 안 됩니다. 사실 이 선순위 같은 데는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새 프라이싱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올라간 측면 그때그때 다르긴 합니다만 한 가지 이제 예로 들 게 독일의 DVB 뱅크가 있어요. 트랜스포테이션만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항공기 가치 평가에 대한 전문 인력들을 갖추고 있어요. 항공기 가치 평가를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틈새 시장이라고 할까요? 라이버 플러스 300, 350bp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그런 데를 뚫고 이렇게 들어가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런 저력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크니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운용 리스트의 특질인데 반환 조건 이런 거 잘 몰라요 금융기관들이 거의 뭐 책 형태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이 이렇게 써져 있죠. 물론 이제 운용 리스트에 주로 많이 국한되는 금융 리스트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리스사의 어떤 신용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사할 때 당연히 이제 그쪽 크레딧 부분을 이제 많이 보거든요. 리스사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소위 리마케팅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도 항공기를 시장에서 그때 가서 안 되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할 역량과 좋은 값으로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 리스사들이 이제 그거 심사할 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도 우리가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이 좀 더 한 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3번째 우리 해양금융 포럼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항공기 금융하고 선박 금융을 비교 설명해 주신 우리 승낙주 부분에 감사드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오늘 다른 데보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무부에서 설명 잘 하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우리나라 카이 중심으로 해서 항공산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그 이야기도 있고 또 항공부품 쪽에도 나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뭐 지금 조선 자동차에 더불어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의 먹거리가 항공산업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항공금융이 그때 가면 또 우리 아니면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성보문점 항공기 금융이 다시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